박항기 선수 괜찮은 네. 배치 받았어요. 이럴 때는 이제 너무 포지션 플레이를 하려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일단은 한 점을 잘 만들었고요. 자연스럽게 공세 개를 가운데로 모아주면서 다음 공 포지션이 지금 나쁘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백민 선수한테 또 맡겨야죠. 자, 회전이 네, 백민주 옆돌리기로 좋습니다. 이어갑니다. 다시 한번 연속 득점. 지금 옆돌리기가 아니에요. 더블 쿠션. 네, 자, 점수 계속 이어지죠? 네. 연속 3점까지. 각도가 만들어진 순간에 벌써 어느 정도 득점을 직감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지금 대회전은 노란 공이 파란 공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자, 키스의 위험이 상당히 높은 배치예요. 자, 키스가 났고요. 네, 키스 처리하지 오, 이 못했는데, 공이 근데 오, 이게 득점이 됐습니다. 살짝 미소를 짓는 백민주 선수인데요. 이렇게 또 행운의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뭔가 쉬워 보이지만, 이렇게 공략을 하고 나면, 키스가 나는 배치들. 네. 이런 배치들에서 뭔가 이제, 모니터링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자. 박한기 선수가 또 이어가고요. 아, 이렇게 장타 5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확실하게 짧은 쪽으로. 자, 이번에는 빗겨치기 정확한 쓰리 쿠션이죠. 오, 잘 내려오고 있어요. 오, 방향이 좋습니다. 네. 6점. 오. 박항기 선수, 네. 너무 좋아하네요. 지금 바로, 너무 네. 완벽하게 지금 공략을 해주고, 지금 뭐 득점과 포지션 플레이가 같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바로 세트 포인트. 세트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앞돌리기. 자, 짧게, 마지막 한 짧게. 점. 아, 오, 네. 네. 자, 백민주 선수가 내가 잘 줬다 이러면서 아까 들어봤는데 네.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괜찮은 배치가 네. 나오면, 네. 자, 혹시나 이 공을 놓칠까봐 하는, 네, 그런 또 불안감이 생겨요. 네.